태어나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결국은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마지막 코스는 사망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해놓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주셨고 이렇게 하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산다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방향을 돌려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길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살고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의 우리의 길,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족,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찾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그네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출발할 때 거기서부터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함께 출발한 이 지구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도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은 하늘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그쪽으로 가자고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쪽에 가는 길을 우리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얼마나 방황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배우고 잘 살면 병은 없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잘 먹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자고, 잘 배우고, 잘 배우고, 잘 살면 된다. 잘 살면 된다. 그거 잘하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왜 자꾸 엉뚱한 걸 하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이제 잘 못 먹고 잘 못 살고 잘 못 해가지고 잘 몰라서 이렇게 잘못 살아 병이 들었는데 이거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망적인 것들을 세상에 걸 가지고 와가서 그걸 막 해서 거기서 뭔가 살 길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환자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듣던 말에 의해서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연못까지 와서 누군가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 환자처럼 우리는 우리를 살려줄 수 없는 곳에 얼마나 목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병이 들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요양원들은 또 별걸 다 가르쳐요. 이걸 하면 낫고 저걸 하고 낫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저걸 먹어야 되고 온갖 피곤하게 만드는 방법과 비싼 돈을 들여야 구할 수 있는 약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응급실에 도움을 받으려면 병원으로 가야 되고요. 전문의에게 맡겨야 되고요. 온갖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잡종 방법들은요 다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몸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경험해보면 모릅니까? 여기서 뭘 줍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왜 자꾸 이상한 그런 걸 갖고 와서 여기서 하려는지 모르겠어.
여기 와서는 절대로 어떤 방법도 가르쳐 주지 말고 약도 식품도 팔지 말고 사지 말고 세상에서 하던 거 여기 와서 아무것도 풀어놓지 말고 하지도 말고 막 여기 와서 따라서만 하세요. 네? 그만 여기서 하라는 대로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해 보세요. 치료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건강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조금 더 오래 살아봐야 우리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왜 그걸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목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세월 속에 인생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하지 않아도 그 자리는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죽음의 자리 그 자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 제가 한 30년 와보니까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건강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본 사람이 그 길을 갔다 온 사람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내해 주듯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먼저 여러분보다 배우고 깨달은 것 때문에 또 그렇게 걸어온 내 인생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깜깜한 밤에 어디로 발을 옮겨놔야 할지 내 발의 등불과 같고 내 길에 빛을 비추어주는 빛이라. 그러니까 내 발걸음을 어디다 옮겨놓느냐를 인도해주고 길을 비춰주는 빛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꿈을 꾸야 들려집니까? 어디에서 보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보장이 있고요. 수많은 허락이 있고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책, 성경책입니다. 바르게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학문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다룰 때에도 인간의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의학은 이것은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고 영생에까지 데리고 가는 영생할 수 있는 치료제가 들어있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를 알게 됐고요.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를 아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을 세세하게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에 그분이 조직하셨답니다. 엄마 모태에서 내 형질이 하나하나 신경조직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손수 친히 만드셨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랍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랍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하여 내가 더 잘 알까요? 그분이 더 잘 아실까요? 그분이 더 잘 아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나는 사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잘못 배웠어요. 속았어요. 하늘에서부터 속이는 자로부터 우리는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 먹고 잘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 만물을 창조해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알고 가야 할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적인 일을 당할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앙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믿을 만한가? 그렇다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합니까? 그분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고 변함이 없는 분이고 그분의 생각은 확실하고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고 사업을 경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공할 사업이요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분들의 인생의 종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다가온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참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도 만나지요. 많이 알고 많이 가르쳤던 분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며칠을 지나는 가운데 꼭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 잘못 살았대요. 그동안에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길이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잘못 살았습니다 하는 후회. 마지막 죽음 앞에서 후회하면 억울하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나에게 1년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나에게 1년만 기회를 주면 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안 살 것입니다. 단 1년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따라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런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자신, 자기가 믿는 종교가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마지막으로 탄식하는 고백, 그겁니다. 여러분의 생이 아직 몇 개월 혹은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길을 찾으세요. 이거 하면 병 낫고 저거 하면 잘 믿는 거고 저거 하면 복 받는 거고 저거 하면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믿으면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들어보세요. 배워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는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아야 믿지.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나요? 알아야 믿지요? 그분을 알면 그분에게서 배우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선교사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까지 읽으면 좋겠네요. 그 1절부터 그 다음 8절까지 다 읽어도 좋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에게 맡겨라.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예, 저는 이 하나님을 알고 났어요. 적어도 30여 년 전에 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났어요. 제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늘 기도하고 졸라대고 금식하고 단식투쟁하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간절히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굶으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정성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도 제목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1번, 2번, 3번, 4번 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다 그럴듯하게 다 적어 붙여놓고 지금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그런 거. 지금 제가 하나님 알고 봐도 아, 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되면 참 좋은 기도. 그런 거 적어 붙여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응답이 오지도 않고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 이런 일을 저는요 얼마나 오랜 세월 했겠습니까? 10년, 20년 그런 신앙을 해왔죠. 그런데 제가 창세기 1장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우리에게 네가 앞으로도 네 스스로 살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겠다. 그게 영생이다. 이런 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요.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적은 말씀에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창조력은 그 말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겼지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기로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이제는 안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마음에서 결심하면서 정하고 힘을 얻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읽은 책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가 깊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세하게 현장감을 느끼도록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걸 같이 읽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복음서에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운 것들을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깨달아서 전하던 것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요. 하나하나 행동까지 다 표현을 해서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를 다 보면요. 결국은 구호봉사, 치료봉사, 선교봉사입니다. 이걸 합쳐서 의료선교사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의료선교라는 아니 구호봉사라는 책이 있어요. 또 저는 그거 다 읽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그걸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봉사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또 다 읽었습니다. 그걸 합치면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나누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봉사의 손길을 내미는 봉사의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라는 책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서 영생을 얻도록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선교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고요.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환자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들의 질병 치료를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손길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되는지를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치유사역 얘기가 치료봉사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는 구호봉사, 치료봉사, 선교봉사였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시대의 소망에 다 또 펼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를 압축해서 한 단계 한 단계로 이끌어가도록 안내하는 책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들을 다 씹어서 삼켰습니다. 제 마음판에 이 의미를 새겼습니다. 이걸 다 마음으로 받아먹고 나니까요, 내 사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업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꼭꼭 씹어 삼켜 받아 먹으니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보이던 사람, 아픈 사람은 환자로 보이던 환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과자 죄수로 보이던 죄수들, 이렇게 보이던 그 사람들이 하나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배고픔으로부터 영생의 양식을 먹어서 살아야 할 영혼들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니까 그들에게 내 마음과 몸과 삶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시작이 되더라 이 말이죠. 3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나게 시작이 됐어요. 아 이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저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제 친정 오빠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장이 다 헐어버렸어요. 예, 밥을 먹으면 하얀 밥알이 그냥 대변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설사를 줄줄줄줄 하고 병원에 약을 지어다 먹어도 안 되고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한 번은 친정에 갔더니 오빠가 누워있는데 얼굴이 하얗게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안 된다. 그냥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장이 다 나빠졌단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이 빠지고 창백하고 지금 이렇게 며칠 전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뭐 그냥 병원에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낫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한창 읽고 반짝반짝 제 가슴에 빛이 비칠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손대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의사가 된다 하면 제 실력을 너무나 우리 형제들이 잘 아는데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의사도 아니잖아요. 제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있으니까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한 방법 가르쳐 줬습니다. 먹어도 소화 안 되는데 자꾸 먹이지 말고 그냥 굶겨라. 금식시켰지요. 그때 제가 음식물에 관한 금면책에서 금식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읽어서 금식을 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이론적으로 책으로는 이해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적용을 시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는 쉬어줘야 소화력이 회복한다. 왜요?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회복하는 법칙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생명의 법, 건강의 법을 깨닫고 나면요, 환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보이죠. 그때 이미 저는 말씀에서 많은 빛을 받고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오빠에게 금식을 시켰습니다. 설사를 하는데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계속 죽을 끓여 먹이고 좋다는 걸 갖다 먹이고 또 먹이면 조금 좋아질란 하고 온갖 걸 갖다 먹이고 있어요. 약도 이것저것 다려 먹이고 뭐 하고 있는데
다 설사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흡수를 못하죠, 몸이. 그럴 때는 아예 굶겨라.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회복한다. 살아나는 자연 생체 작용은 휴식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금식하는 원리가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요,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하니까, 아니 먹어도 저렇게 하얗게 핏기가 없는데 핏기도 없는 사람을 굶기면 되냐고 우리 올케가 막 걱정을 해요. 괜찮아, 한번 해보시라고. 한 3일 굶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에다가 숟가루를 타서 하루에 한 두세 차례 속이 서리고 아플 때 먹이라 그랬어요. 올리브 기름 두 숟갈에, 밥숟갈 두 숟갈에, 숟가루는 차숟갈로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종이컵에다가 넣어서 저으면 까만 기름이 되죠. 이게 흐르있는 위장에, 장에 발라져서 치료가 되고, 그게 들어가면 속쓰림이나 통증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고 염증을 다 빨아내고 완화시켜주지요. 이거는 사용을 하면 전혀 부작용이 없는 자연치료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켜줬어요. 3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숟가루 올리브 기름을 타서 그때에 건강식품점에 가서 이걸 제가 다 사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어보라. 며칠 했어요. 그 다음에 올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으로. 저는 그렇게 하라 해놓고 왔거든요. 우리 집으로 왔는데 오빠가 배가 고프다고 뭘 좀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지금은 자기만이 흐려 있으니까 그냥 과일을 주스를 짜서 하루 세 번 식사끼리에 한번 먹여봐라.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과일 주스를 먹였어요. 그 다음에는 죽을 해서 아주 묽게 푹 삶아서 건더기가 쌀이 흐물흐물하도록 푹 익혀가지고 한 숟갈씩 입에서 100번을 씹어가지고 소화액이 함께 들어가도록 해서 위장에 넣어주되 하루에 세 번만 먹고 중간에는 여전히 물을 마시라. 계속 물을 마시는 거죠. 금식하면 물 마시고 주스 먹으면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밥 죽 먹으면서 물 마시고 딱 이렇게 했는데요. 죽을 며칠 먹으니까 이제 대변을 할 거 볼 거 아니겠어요. 안 먹었으니까 안 보다가. 그러니까 금식하던 동안에 설사는 멈췄죠. 나갈 게 없으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장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화기계 특히 위장세포는요. 72시간 만에 다 재생된다고 돼 있어요. 딱 3일이면 회복합니다. 잘 다스려주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죽으로 솔솔 먹였죠. 여러분 이런 환자에게 먹이면 거친 걸 씹어 먹으면 위가 상처를 받고 힘들 때는 주스를 짜서 그나마 먹일 수 있지만 이것은 모든 병에 주스만 먹어야 되는 건 결코 아니니까요. 여러분 모든 병에 그렇게 따라서 적용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죽도 그렇습니다. 이 유동식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묽게 푹 삶았어요. 입에서 그냥 완전히 죽이 되게 해가지고 침하고 같이 넘겨주면 이 전분질 음식은 침하고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액이 거의 다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장 안에서 위가 활동만 해주면 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가 뭔가 쉬었다가 회복했다가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을 처리할 일을 시작할 때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두 숟갈만 먹어줘야 됩니다. 두 숟갈만 떠서 입에서 물이 되도록 씹어가지고 넘겨주면 위장에서 아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음식 받을 준비를 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다음 끼니에 한 숟갈 더 보태고 그 다음 끼니에 한 숟갈 더 보태고 이렇게 해서 회복식이라는 걸 시킵니다. 여기도 금식하면 그렇게 지금 회복시키지 않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금식하고 주스 하루 이틀 먹고 죽 한 2, 3일 먹고 나니까 날이 거의 일주일 이상 열흘 가깝게 됐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자꾸 하라고 전화로 가르쳐주고 우리 올케는 그렇게 환자를 간호하고
그리고 한 열흘 가까이 되니까 올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고모야, 오빠가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뭉쳐서 나온다 그래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설사만 하던 오빠가 대변이 이제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현미밥을 해서 먹어라. 채소를 이렇게 익혀서 먹이다가 나중에 센 걸로 먹이다가 소화가 안 되면요. 채소를 익혀, 푹 익혀 먹는 게 소화가 훨씬 쉽습니다. 소화력이 살아날 동안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멀쩡하게 치료가 돼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또 뭐 일하는 것입니다. 밥도 잘 먹고 그냥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지금 32년 됐잖아요. 전혀 뭐 문제 없습니다. 아주 뭐 잘 드시고 일도 잘하고. 지금 70이 훨씬 넘었지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저는 그냥 가르쳐주고 끝났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환자를 이렇게 도와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제 오빠니까 한번 도와준 것 뿐이고요. 그때 제가 이제 이웃에 봉사하는 거, 또 교도소 봉사하는 거는 했지만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제가 시작을 못했습니다. 환자는 그냥 병원에 가야 되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병이 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처방대로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요 정도로 내 가족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런 요양, 이런 수양원을 만들어서 정말 환자들이 회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런 거나 꿈을 못 꿨죠. 그런데 하루는 또 환자가 한 명이 찾아왔어. 아주머니가 찾아왔는데 뭐 조그마한 가방을 하나 들고 아주 초라한 아주머니가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래서 무슨 병입니까? 하니까 당뇨병이래.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이분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사는 가부입니다. 아이들이 뭐 네댓 명이 있는데 아이들 먹일라 시어머니 보살필라 남편은 없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콩나물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길바닥에 가서. 그걸 하루하루 수입을 얻어야 쌀도 한 대 사고 반찬도 사서 가족을 먹이 살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고달픈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래전부터 당뇨병이 있었는데 이 당뇨병이 이제 합병증이 와가지고 그냥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아프고 통증도 오고 막 혈압도 높고 약을 한 우큼씩 먹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시장 바닥에 앉아서 두 다리 쭉 뻗고 앉아서 막 그냥 신세 타령을 하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사러 와서 아주머니 콩나물 주세요. 근데 왜 장사 안 하고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런 병이 들어서 내가 안 벌면 시어머니고 애들이고 다 거지가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도 약을 이렇게 먹어도 낫지도 않고 점점 더 하고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다고 막 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올케가 이 하동에 가봐라 그런 거예요. 하동에. 하동에 자기 시누집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소를 딱 적어주면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딱 적어가지고 여기 가보라고. 그게 가까운 여기 진주거든요. 제 친정이 진주입니다. 뭐 한 시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가보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제 장사도 안 나가고 병 고치려고 여기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 아주머니가 와서 제 이름을 딱 대면서 이 집이 이 집 맞지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내가 병 좀 고치려고 왔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병 고치는 사람 없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이름은 제가 맞는데요. 여기는 그 병 치러 고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 가면 이분이 고쳐준다 하던데요. 졸지에 아주 유명한 의사 소개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는 딱 주소랑 내보니까 우리 집 주소에다가 우리 전화번호에다 제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냐 알아보니까 예,
진정 옳게라던데요. 자기 신호라고 가보라 하던데요. 그래, 우리 오빠, 우리 오빠를 이렇게 도와줬더니 이 우리 옳게가 이 환자를 보냈구나. 난 당뇨병이 뭔지 진짜 당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도와줘야지.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자꾸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 나가는데, 아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지금 알고 보면 당뇨 환자에게 금식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저혈당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혈당이 오는 건지 고혈당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걸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죠. 아, 우리 오빠도 3일 금식했지. 또 이렇게 주스 먹다가 밥 먹고 이렇게 했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몰라서 못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우십니다. 놀라웠어요. 제가 정말 무대뽀로 모르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사고 하나 안 났습니다. 환자 사고 하나 안 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3일 금식, 그 다음에 또 과일, 그때는 과일 식도 아니고 과일 주스 하루 이틀. 딱 오빠한테 해준 것처럼 환열을 딱 해줬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현미밥을 채소하고 먹였죠.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요. 한 10일 이상 지나니까요, 합병증으로 막 피부가 톡톡 쏘고 아프던 거, 마비돼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던 거, 혈압, 뭐 거기에 따라오는 합병증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져요. 그리고 당을 딱 재본 당이 정상입니다. 딱 정. 자기가 매일 당 체크를 했어요. 정상으로 나왔어요. 저혈당도 안 왔어요. 그리고 딱 19일 만에 그분이 갔습니다. 그분이 19일 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갔어요. 여인에게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죠? 남편 없으니 그 일을 전부 아내가 다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남편, 정말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믿고 따라 살 수 있는 남편, 이분이 뭐라고 하라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 살 마음이 있다. 나 이 예수님 남편 모시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고 나 살래요. 그리고 그분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일도 잘하고 잘 사는 겁니다. 이 사람.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시장 바닥에 앉아갖고 당뇨 환자들만 만나 먼저 우리 집으로 보내네. 그러니까 하루는 이 어떤 진주에 있는 한의원 원장이요, 자가용을 탁 타고 우리 집까지 왔어요. 집을 두루두루 뚫어보니까 집도 허름한 집이거든. 아줌마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허름한 촌 아주머니가 하나 나오거든. 그래가지고는 여기 가면 당뇨병을 고쳐준다 해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없는데요. 누가 해줍니까? 제가 도와줍니다. 그래요? 훌륭한 일 하시네요. 그러더니 사라져버렸어. 오지도 않아요. 올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 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이제 당뇨 환자들이 오면서 딱 하는 말이면 여기가 당뇨병 치료하는 전문가가 있다면서요. 이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 당뇨병이 낫기는 잘 낫는데요, 당뇨병을 치료하는 전문가는 저 따로 계십니다. 예, 저는 그분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그 당뇨병을 치료하시는 분을 보시고 제가 전달해드리는 심부름을 여러분이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주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라 했어요. 음식은 이렇게 먹으랍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요대로를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참고서를 해석해 놓은 책들을 또 추가해서 설명으로 도와주죠.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이제 책을 읽는 거죠. 그때서부터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오면 책을 읽게 해서 책을 계속 갖다 주고 책을 권했죠. 내가 보는 책을 그분들이 보면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 거니까. 제가 보는 책을 다 소개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막 여러 권씩 사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자꾸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암도 고쳐줍니까? 하고 또 왔어요. 아, 예, 암이 낫는 거나 당뇨병이 낫는 거나 고혈압이 낫는 거나 관절염이 낫는 거나 부스럼이 낫는 거나 똑같습니다. 병이 나타나는 정상은 여러 가지지만 치료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왜? 원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치료법도 하나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만 해결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치유는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몸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치유력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거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만 해주면 우리 몸은 몸이 몸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치유력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지 방법은 똑같다. 그런데 죽을 먹일 건지 밥을 먹일 건지 굶길 건지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사람의 소화력이나 체력이나 병에 따라서 적용하는 걸 좀 강하게도 할 수 있고 약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를 지도를 해주는 것이지 무리하지 않게 이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걸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의학서적에도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도 병의 원인은 모른다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의사들도 질병은 원인이 뭔지 모른다고 배우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하고 약을 쓰고 하나요? 네. 검사는 잘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라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뚫어줘야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여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꾸 이런 약 저런 약을 조제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요럴 때는 요 약이 떴더라. 그래서 약이 나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항암제 그거 답이 있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암제 지금 실험 중입니다. 테스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암에 이 약 저 암에 이런 약 계속 항암제 이런 약 저런 약 해가지고 그게 잘 들으면 그 약을 계속 쓰는 거고 그게 안 들으면 또 다른 약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치료받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암을 죽이는 약이 있는가? 없습니다. 뭘 죽이는가? 세포를 죽이는 독약이지요. 몸 전체 몸 세포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항암제라는 건 전부 다 독약입니다. 독약, 독극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같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고 면역력도 죽어버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암을 치료한다는 게 몸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지금도 연구 중이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약 없습니다, 여러분. 암 치료하는 약 없어요. 약을 많이 쓰고 오면 올수록 자연치료가 더뎌집니다. 잘 안 됩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몸에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요, 원인을 알아야 원인을 해결하면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든지, 무슨 문제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니까, 결과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듣고 배우는 죄입니다, 죄. 질병의 본질은 죄입니다, 죄. 죄가 없으면 병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불행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여러분,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고통과 질병은 원인이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치료제를 받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 병은 누가 치료한다고요? 우리 죄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분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관절염이든 자가면역병이든 무슨 병이든 원인은 하나고 치료법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종 종합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오시지만 다 똑같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좀도 고쳐지고 피부병도 고쳐지고 같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재숙 사모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랫게 여기 와서 이제 이 환자를 데려다 놓고 며칠 있다가 가셨다가 또 어저께 왔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부부의 영희 집사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러네요. 밖에서 이분이 강의를 또 들으면서 여기 와서 보고 들은 대로 집에서 자기가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 소식 들었는데요. 이분 와서 그러더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배가 뒤틀리고 아픈 게 항상 있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병을 어찌 여태 안 고치고 있었나 싶어요. 그게 한 30여 년 됐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회개하고 이 방법 받아들이고 살면서 하면서요. 이 병이 싹 나아버렸답니다. 집에서 하면서. 예, 아내는 여기서 지금 회복의 경험을 하고 있고 남편은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게 없어졌다 그러네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여미 집사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 30년 동안 자고만 일어나면 이 배가 꼭 아팠대. 그게 싹 없어졌다. 뭡니까? 이런 것도 원인도 모르잖아요. 병원에 가도 원인 모르니까 치료가 안 됐겠죠? 그런데 원인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만 알면 돼. 죄가 질병의 원인이니까 회개하면 되겠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게 결국은 죄고 그 결과가 질병과 죽음이니까 죄를 갖다 드리고 다시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이 오겠습니까?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너무나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이 속에서 회복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